안녕하십니까. 블루투어 오너 블루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 백신 현황, 그리고 제가 백신을 여기서 맞았거든요. 화이자 백신을. 과정을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10% 미만이에요. 접종률이. 그런데 지금 세부에서만 집중적으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아니면은 순번이 안 돼도 노쇼가 좀 많이 나는 뭐 환경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라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날짜 정부에서 너는 며칠 날 와라 그랬는데 그 날짜 많이 못 오셔가지고 노쇼가 많다 보니까는 그냥 와가지고 접수하는 것만 증명만 되면은 곧바로 백신을 놔줍니다. 물론 저도 날짜를 안 받고 그냥 와서 되게 좀 빨리 왔어요. 그 장소에 새벽 5시에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대략 한 11시 정도에 제가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뭐 화이자 제가 처음에 이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시노박을 놔준다고 했고 백신 접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은 할까 말까 막 갈등을 했는데 화이자로 바뀌면서 저도 이제 백신을 1차 접종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좀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인도적인 뭐 차원이나 아니면은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어떤 위치상으로도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백신을 놔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국력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고 우리가 또 G7 초청 국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좀 가난한 국가, 조금 후진국의 입장인데 외국인에게도 무료 접종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놀랬지만은 너무 친절하게 시스템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조금 감명도 받았고 기분도 좋았고 코로나는 확실히 전 세계의 정부에서 대응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자국민 우선권을 좀 주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좀 맞으면은 조금은 불편하거나 싫은 표정을 낼 텐데 절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요. 거꾸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거란 생각에 되게 자상하게 조금 쉬운 단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빈민 쪽에다가 저희가 뭐 조금 여유가 될 때나 아니면은 조금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 블루투어 뭐 유튜브가 아직까지 뭐 1,000명이 안 됐고 또 조회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은 안 나지만은 언젠가는 뭐 대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다이 나라의 빈곤층에다가 아니 고아원에다가 많이 조금 할애하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기분이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테르테도 그랬죠. 백신을 안 맞으면은 체포해라라고 대통령 연설에 그런 말씀을 또 하실 정도로 백신에 대한 이 나라 정부도 되게 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일 방송에서 뭐 들으셨겠지만은 필리핀이 뭐 적게 나오는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어떤 특성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라가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어느 지역은 거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보라카이나 아니면 보홀 뭐 팔라완, 세부는 정말 인구수는 되게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백단위, 갓 백단위 좀 넘을 정도고요. 조금 이제 도심지 여기서 조금 많이 좀 나오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때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세부 주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푸켓이 7월 1일 날 오픈을 하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신 뭐 여행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지금 세부에 어느 지역 세부에서 지금 다른 세부를 중점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어마어마하게 백신 접종률이 지금 높고 많이 하는 입장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백신만 있다면은 접종을 할수 있게끔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세부의 접종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푸켓이 한전 주민의 한70% 정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달 정도, 7월 달 정도면은 이것도 50% 이상은 맞지 뭐 접종
자가 인구 대비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접종률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세부나 아니면 보홀, 보라카이 이쪽으로 관광지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나라의 관광청에서 뭐라고 또 했냐면은 각 국가의 백신율이 50% 이상의 접종 인구 대비 50% 이상의 접종률이 보이는 국가면은 어느 국가든 트러블 법을 체결해가지고 관광을 받겠다고 이 나라 관광청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끝이 보이는 느낌? 아, 언젠가는 뭐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아, 이제 조만간 조금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아니면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은 또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로이 국가와 국가를 왕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좀 준비 단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은 한 몇 달 전만 해도 조금은 예측이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희망적인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빨리 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여행에 대한 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2차 접종이죠. 이제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이 7월 15일인데 7월 15일에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2주 지나면은 그 접종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마닐라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뭐 보홀에도 저희 지사를 빨리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나라가 되게 좀 확진자는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엄격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분이 제주도를 놀러 가시면은 여행을 가시면은 14일 격리가 없잖아요. 다시 뭐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셔도 14일이란 격리가 당연히 없죠. 왜 국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는 섬과 섬을 이동할 때도 14일을 격리를 해야 되고요. 다시 돌아올 때도 14일 격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못 나가요. 세부에 있으면은 제가 보홀도 못 넘어가고 당연히 마닐라도 못 넘어가고요. 아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이 나라 관공서에서 벌써 서류를 띄어야 되고 제가 14일 격리하는 곳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다시 세부로 왔을 때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일정으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닐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을 가도 28일을 뭐 격리를 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죠. 7월 15일 날 뭐 2차 접종을 받고 나서 좀 알아보기도 할 거고 또 이 나라가 또 나름대로 이제 방역 수칙 접종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조만간 어떤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좀 편해지네요. 우리 한국 분들도 백신 맞으면 저와 같은 마음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불안했거든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자국민이 아니고 실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아프면은 상당히 좀 금전적인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의술이 우리 한국보다는 엄청나게 뒤쳐져 있다 보니 그만큼 페이한 만큼의 어떤 케어를 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좀 무서움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1차 접종을 좀 맞고 3주 후에 정확하게 2차 접종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좀 많이 놓입니다. 이 나라도 아무리 후진국이어도 인도적인 어떤 차원 그다음 정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는 최소한의 관리를 좀 하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조금 생소한 느낌이지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빨리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마음은 놓고 조금 어디든지 이동 가능하시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뭐 지금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